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 리그 11라운드 김포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입니다. 김포 솔터 축구 전용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백현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디테일에 강한 해설위원 남윤성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3 리그에 대한 경쟁력을 본인이 직접 뛰었던 선수로서 또 증명을 해줬었어요. 네. 자, 오늘 경기 우병훈 주심 그리고 홍석찬 서영규 부심 이태호 대기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상훈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김포FC의 라인업입니다. 박경록, 김태한, 이용, 강신명, 김혜성. 자, 이에 맞서는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청효 골키퍼, 유창균, 최윤성, 박동훈. 2021 K3 리그 11라운드 김포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풀어나오고 있는 김포 빠르게 올라갑니다. 강신명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아, 김포의 이런 원터치 연결 좋습니다. 유리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오, 자, 끝에서요. 아트까지 손석영! 골! 골! 이른 시간에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키퍼입니다. 손석용. 야, 손석용의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본인의 플레이를 보아라. 네. 완벽하게 입증을 하는 이 손석용의 득점이 나왔고, 지금 이 김포의 완벽한 3톱 간의 연계, 또 그 연계의 중심에는 원터치 패스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네. 양주 선수들이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라인을 내려앉은 상태에서 지금 이 윤민호 선수의 볼 압박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모든 패스가 여기서부터 다 원터치로 전개가 됐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희찬의 원터치 패스. 네, 이겨 이 정희찬의 원터치 패스가 가장 유효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는 깔끔하게 손석영이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공격적으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김포이기 때문에 양주 선수들도 위치를 잡고 있었지만 김포 선수들이 그대로 몸을 골대 쪽으로 뭔가 플레이를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본인들은 계속해서 김포에게 끌려다니면서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그런 역할을 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 또 한 번 손석영에게 공간이 열렸습니다. 자, 지금도 김민선 빠르게 접근. 아, 김민선 과감하게 네. 돌파. 안쪽 바꿔줬습니다. 뒤쪽에 사슛! 골! 네. 추가골 성공합니다. 김포FC 2-0. 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정희찬이 김포의 공격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아, 지금도 정희찬이 뒤쪽에서부터 과감하게 돌파를 했고 또 오른발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결국에는 윤민호 선수가 이 뒤쪽에서 날아오는 패스를 손석영에게 잘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사실 압박이 바로 들어왔는데 네. 이 패스가 또 윤민호에게 향했고 손석영은 바로 또 공간으로 침투했어요. 그렇죠. 자, 롱볼이 때려지는 순간 달렸던 손석영이고 이 과정에서 네. 김예성의 과감한 시도. 네, 손석영이 또 고립될 뻔했는데 김예성이 빠르게 접근했고 컵백이 살짝 길었지만 정희찬이 그 세컨볼을 그 루즈볼을 잘 집중을 해주고 있었고 결국엔 또 원터치로 슈팅을 마무리를 하면서 박청일 골키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자칫하면 볼이 조금은 뜰 수도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2-0이면 웬만하면 팀이 내려서서 잠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김포는 절대 잠그지 않습니다. 네. 후반전이 돼서도 완전히 상대편이 체력적으로 지칠 때까지 압박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잠궈버리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패스가 네, 짧았어요. 앞쪽으로 윤민호입니다. 윤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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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만 맞고 나갑니다. 아, 지금은 윤민호가 완벽하게 이 양주의 빌드업을 방해를 시켜주면서 볼을 끊어냈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양주의 수비진들의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패스가 짧았고 윤민호가 직접 탈취해내고 슈팅까지. 미드필더를 압박하다가 또 어느새 센터백 쪽으로 압박을 해서 이 볼을 인터셉트를 해냈거든요. 네. 너무 공간이 많다 보니까 너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민호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내고 있는 김포FC. 지금 내가 오라면은 윤민호가 처리를 하겠고요. 윤민호 살짝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절묘하게 코스를 바라봤는데 약간 뜨고 말았습니다. 거리가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좀 강한 슈팅 시도보다는 키커 벽을 넘기는 선택을 했었는데 네. 지금도 각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포 솔터 축구 전용구장을 찾아주신 팬분들, 이 오늘 경기 좌석이 만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서까지 팬분들이 관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더욱더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양주 선수들을 체력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김포의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전파 지금 패스 짧았어요. 앞쪽인데요. 자, 그대로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김석진이
양주를 구해냅니다. 네. 지금 또 순간적으로 이 패스에 대해서 사실 백패스를 또 윤민호 선수가 잘 예측을 하고 있었고. 네. 뭐 뒤쪽으로 돌아나가는 터치를 가져갔는데 김석진이 좋은 커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윤민호가 볼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면서 골키퍼까지 제쳐냈는데 김석진이 마지막 순간에 구해냈습니다. 아, 지금 김석진 선수가 이렇게 되면 더욱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남은 시간에 아, 연주가 앞쪽으로 되겠고요. 됐는데요. 앞쪽 한 번에 지금 여기서 네. 그대로 갑니다. 지금은 한 번에 이종환으로 연결이 됐던 볼이었는데 네, 아, 이 장면은 이종환 선수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를 하고는 있는데 자, 오랜만에 양주가 달아왔던 그런 네. 공격 패턴이 한번 나왔는데요. 양주가 잘 준비했었던 이런 공격 패턴이었고 네. 아, 지금은 김태환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했는데 일단 주심은 접촉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종환 선수 입장에서는 또 박성배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법한 공격 찬스이기는 했고요. 네. 아, 김포가 2대0으로 짜릿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는 안정적인 3백,